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수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Oh, 오늘 차량 그랜드 셀렉트 맞죠? 네. 몇 년식이라 그랬죠? 2008년식이요. 08년식이고 키로수는 21만 키로. 자, 오늘 안산에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2개, 엔드머플러 마우라 1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이렇게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세트값 대략 이제 무동력 터보 회오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한 50% 정도 세팅값 됩니다. 차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것만 느끼시면서 한번 타보세요. 지금 70좀 넘었고 75인데 RPM 1300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70km 하나 있고요. 엑셀 감이 바로 틀려질 거예요. 이제는 카메라 없으니까 편하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달고 난 후에 틀려진 게 있는지만 사장님이 체크하면서 운전을 해보세요. 예. 저희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아, 여름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저희 피니쉬모터 8월 달에는 다음 주죠. 9, 10, 11일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가기 때문에 매장을 오픈을 못 하고요. 그 3일 뺀 나머지는 저희 8월 달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다 영업합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시고 예약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그 예약 스케줄 맞춰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9, 10, 11일 금토일일 거예요. 다음 주 그것만 피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떼어도 막 차가 굴러가죠. 더 가셔도 돼요.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사장님 뭐 이 차 많이 모셨으니까 차 상태는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언덕을 한번 좀 쳐봐요. 네, 쳐보세요. 에어컨도 켰고 사장님하고 저밖에 안 탔고 지금 아까 우리 길 대표가 다 장착 후에 보라는 거, 조향장치 앞쪽으로 좀 보라는 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카센터 같은 데 가셔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오시면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드려요. 왜냐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께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정비를 하면서 타는 차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진동 소음도 좀 틀려졌는지 다 느껴보시면 돼요. 기어 변속도 상당히 부드러워지고요. 엑셀에서 힘 쓰는 게 좀 틀리니까 덜 밟아도 힘을 쓸 거예요. 80이 그냥 올라가요? 자, 언덕에서 80km 좀 넘었는데도 RPM 지금 이번에 힘 쓰려고 좀 밟아서 그렇지 지금 뭐 2000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RPM을 덜 쓰면서 힘을 쓴다라는 건 그만큼 출력이 업이 됐기 때문에 연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말씀 별로 없으시고 입가에 미소만 지으시고 운전하고 계세요. 느껴보세요. 항상 고객길 양산 올라치는 게 좀 힘이 약해서. 아, 고객길 올라치는 게 지금 힘이 약해졌다. 근데 지금 좀 많이 좋아졌죠? 네, 지금. 저희 제품 장착하시고 차가 잘 나가니까 때려 밟으면 연비는 안 좋아집니다. 몸 알고 계시면 되고. 저 언덕 내려가서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아, 이번 자전거 보스 저 대회가 있나 보다. 키로 맞춰놓고 엑셀 한번 100% 아 지금 100% 떼보세요. 그리고 속도 계기 한번 보세요. 70km. 근데 이제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가 버리죠. 네. 원래는 떼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당기면서 속도가 줄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출력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는 힘이 세니까 요거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저 밑에 더 내려가서 유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기 전하고 바로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다 끝나고 테스트 주행 하시고 오신 다음에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빼고 우리 공유 안 빼고 다 빼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건 벌써 틀리거든요. 자, 여기는 반대로 올라가는 데가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평소에 힘쓰려고 밟는 거하고 뭐가 틀렸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쫙쫙 올라가는데요. 그죠? 쫙쫙 올라가죠?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왔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타사 제품 영상 많이 보다가 보다 보니까 무동력 헤어리터고 이건 또 뭐지? 하면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죠? 네. 아, 금액 대비 상당한 효과입니다. 1차는 들어가서 계속 진행하셔도 돼요. 하시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네. 하시면서 더 좋아지고 하시면은 아 내가 달고 이렇게 타봤는데 정말 이런 게 좋아졌다고 전화 한번 주시면은 감사할게요. 그게 더 확실한 겁니다. 제가 우리 제품 좋다는 것보다. 네, 그렇죠. 예, 장착하신 고객님이 그럼요. 타보니까 차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연락 주세요. 그럼 그 녹취해가지고 우리 영상에 좀 홍보로 쓰겠습니다. 일부러 좋은 말 하실 필요 없이 좋아진 만큼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께서 전혀 힘이 안 떨리는데요. 힘이 안 떨리죠. 네. 잘 먹었어요 지금 제가. 자 이제 내리막 시작돼요. 그러면 이럴 때 그냥 엑셀 띄고 가는 거예요. 계속. 자 엑셀을 안 뗀다라는 건 뭡니까? 기름을 안 떼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저 밑에까지 내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시속 60km, 70km 거리 저 도로인데 아 80km 세팅이네요. 네. 요 밑에 내려가면 저 신호인데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00m를 그냥 기름 한 번 안 떼고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어져요. 70km 맞추시고요. 자 차간 거리 멀어지면 살짝 또 엑셀 밟으면 차가 또 바로 반응합니다. 원래 경유 차량들이 엑셀을 밟으면 좀 뒤늦게 반응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엑셀이 바로 반응해요. 그렇게 바뀌어요. 임사님 탄력주에 계속 이마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러면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좀 타보니까 만족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그죠? 돈 안 아깝죠, 사장님? 네. 힘을 아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차피 좀 사람도 많이 태우고 다니셔야 되는 차니까 출력 달리면 깝깝해서 운전 못 하잖아요. 이제 운전이 즐거워지실 거예요. 아,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제가 뭐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나중에라도 조금 더 이렇게 해보고 싶으면 하시게 되면 또 그만큼 좋아지니까 네. 타시다가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이렇게 타셔도 됩니다. 네. 하여튼 또 멀리서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꼭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